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 다육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당인이에요. 당인. 이 아이도 처음에 제가 데리고 올 때 이름을 몰랐던 아이인데, 제가 노지에다 심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한 다섯 배는 큰 것 같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큰 아이는 보통 한 만 원, 뭐 7, 8천 원 요 정도 하겠죠? 이 아이 제가 인터넷에 1,000원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름 모르게. 근데 이제 이름을 다 알았죠, 여러분? 아, 이름 모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는 노지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빨갛게 물을 올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토를 예전에는 큰 거 사서 쓰긴 했는데 지금 이제 조그만 애가 좋네요. 5대5,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는 완전 굵은 마사죠, 여러분. 완전 굵은 마사. 그렇게 해서 5대5가 제일 편해요, 저는. 여기 밑에다 지금 제가 깔망을 깔아줬고요. 물빠짐 좋으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깔망. 깔망을 깔고 빨간 폰에다가 당인 하나만. 네, 당인 하나만 저는 여기다가 삽식을 해주려고요. 오늘까지 실방을 안 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유치님들은 제가 실방하는 것도 모르세요. 그냥 제가 실방해서 키면은 거기에 또 들어오셔갖고 늘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통의 장은 제가 짤령으로 올려서 거기서 이제 주로 소통을 또 하죠. 그래서 여기다 마사토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자, 행자는 복잡하지 않게 쉽게 쉽게 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여쁜 당인을, 자, 그래도 이 아이를 그대로 제가 이 뿌리를 둘 수는 없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가야가, 조그만 아가야가 하나 있고, 여기 입장은 제가 하나 뛴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그냥 잘라줄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속도 좀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쁘게 여기 빨간 분에다 그대로 살펴시 이렇게 올려주려고요. 자,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좀 꾹 눌러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쁜 차돌이 있는데, 예쁜 차돌을 좀 올려볼까요? 진짜 이 아이는 제대로 제가 집을 찾아준 것 같아요, 여러분. 차돌 요즘 아주 재미 들렸어, 행자가. 요즘 요거 예쁜 차돌. 여기다 이렇게. 다 이 아이도 다 돈 주고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다육이가, 참 요거, 다육맘들은 진짜 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다육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랑도 하고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확실히 이게 돌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틀리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제 이제 포토라인이 서비스로 생겼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되니까. 그래서 포토라인에다 쫙 올려놓으면 될 거거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당인이고요. 빨간 분에다가 제가 예쁘게 이렇게 한번, 삽식을 한번 해줘 봤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빠이. 예뻐요, 예뻐요.